사람은 돌봄을 받으면서 성장해 돌봄을 실천하며 성숙해집니다. 돌봄은 가족을 만들고 세대 간 화합을 이루며 삶의 보람과 감동을 선사합니다. 여기 돌봄으로 하나 된 아름다운 마을이 있습니다. 수도권 동북부의 살기 좋은 도시 남양주를 훈훈한 온기로 가득 채운 남양주시 통합돌봄사업 진정한 공동체 바로 이곳입니다. 미션 1 마을 중심 네트워킹과 소통. 남양주시 통합돌봄사업의 주인공은 마을 사람 모두입니다. 마을의 복지기관, 병원, 협동조합, 봉사단체, 그리고 마을 구성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해내는 가운데 돌봄이 필요한 이웃과 교감을 나누고 마음을 이어나가는 것. 이것이 남양주시 통합돌봄사업이 지향하는 마을 중심의 네트워킹과 소통입니다. 미션 2. 강점을 활용한 민관 원팀 체제 확립. 남양주시 통합돌봄사업은 돌봄의 중요성에 공감하는 각 분야 전문가들과 힘을 합해 민관 원팀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쪽이 주도하고 다른 한쪽이 따라가는 일방적, 형식적인 민관 협력과는 달리 공공과 민간이 효율적인 원팀을 이룸으로써 함께 현실을 고민하고 대책을 도출하며 슈퍼비전을 공유합니다. 민과 관, 각각의 강점이 만나 탄생시키는 놀라운 시너지. 남양주시 통합돌봄사업은 협력의 본질을 실천합니다. 미션 3. 홈토탈 헬스 커뮤니티 구축. 내 집에서 누리는 복지와 건강의 통합 서비스.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마을 속 나의 공간에서 이어지는 안전하고 건강한 24시간 스마트 돌봄. 선순환 자립형 케어 안심주택을 중심으로 하는 남양주시 통합돌봄사업의 홈토탈 헬스 커뮤니티는 마을 주민들의 따뜻한 나눔과 봉사를 통해 이상적이고 성공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웃과 이웃이 함께 만드는 진정한 생활 공동체. 남양주시 통합돌봄사업으로 실현됩니다. 남양주시의 배려로 임대주택에서 혼자 생활을 하고 계신 어르신. 오늘도 요양보호사 선생님과 산책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시네요. 정기적으로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고 계신 어르신은 식사부터 청결까지 통합 돌봄 사업의 서비스를 받고 계십니다. 제일 고마운 것이 남양주시에서 여러 가지를 사게 만들어 주시고 오늘날까지 있게 만들어 준 분양들이 남양주시에서 그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르신은 스마트 안심 돌봄 서비스를 받고 계신데 원격으로 신체 상태를 체크하고 AI 인형 등으로 인지 상태 유지에도 이용을 하고 계시네요. 괜히 저를 위해서 국을 끓여다 주고 또 반찬도 갖다 주고. 마을 봉사단체에서는 정기적으로 어르신께 식품 등의 물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방문과 상담으로 어르신께 필요한 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나 그 부목사님이 지금도 한 달에 꼭 김치를 하나 갖다 줘요. 그렇게 하고 쌀도 부족되는 거 갖다 주고. 어르신은 마을에 있는 교회와도 교류를 하고 계십니다. 물질적 나눔뿐 아니라 마음까지 나눔으로써 아름다운 통합 돌봄이 실천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의 진접에 있는 여러분들한테 너무나 감사하고 앞으로도 많이 성원을 받고 제가 할 수 있는 일 모든 것을 다 힘을 합쳐서 봉사하겠습니다. 어르신은 받은 물품을 주변 이웃과도 나눔으로써 진정한 통합 돌봄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이곳은 남양주의 1호 케어 안심주택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출근하는 사회복지사님이 보이네요. 지금 어디 가시는 분이세요? 아, 지금 어르신들 뵈러 안부 점검하러 가고 있어요. 사회복지사님은 제일 먼저 간밤에 어르신들이 별일 없으셨는지 한 집 한 집 방문하여 안부 인사를 하네요. 간밤에 건강에 이상이 없으셨는지 또 불편했던 점은 없으셨는지 확인하는 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곳은 남양주시 1호점 케어안심주택인데요. 케어안심주택은 사회적 입원 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정착 유도와 지역사회 내 돌봄과 주거가 취약한 분들에게 주거 지원을 하고 있는 복지 사업입니다. 또한 케어안심주택에는 입주자들의 주거 환경을 실시간 확인하고 비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비상벨 시스템도 갖추고 있어 입주자분들이 안심하고 지내실 수 있다고 하네요. 입주자분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입주를 하시게 될까요? 네, 저희는 한 달에 정기적으로 민관과 공공의 협력회의, 지역케어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를 통해서 입주자 선정과 그리고 모니터링 회의 이렇게 상시 진행하고 있고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케어안심주택에 들어오신 입주자분들은 마을 주민과 함께 생활하는 생활 밀착형 공동체 주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마을 주민들과 같이 청소도 하고 인근 교회에서 항상 냉장고가 비어있지 않게 반찬도 채워주시고 점심에는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특식을 매번 빠지지 않고 주민들이 어르신들께 제공해 주십니다. 또한 이런 의식주뿐 아니라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한 재능 나눔도 정기적으로 해주신다고 하네요. 입주자분들은 자발적으로 새로운 입주자의 환영식을 열어준다던가 자체 입주자 회의를 통해 공동체로서의 사회생활을 하고 계시며 텃밭 가꾸기 등 퇴소 후에 자립적인 생활을 위한 훈련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주자 어르신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시설에 들어오기 전에 애 아빠가 10개월 전에 간경화로 죽었거든요. 근데 그때 많이 힘들고 힘들었어요. 근데 여기 들어와서 진짜 선생님들한테 너무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그 말밖에 할 말이 없고요. 여기 들어와서 너무 편해요. 저한테 많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아무튼 어르신의 그 마음을 잘 알기에 남양주는 더 나은 복지의 길을 연구합니다. 지역사회 소통, 융합, 외연 확장, 남양주시 사회적 자본 강화, 통합돌봄사업 3대 미션 강화 및 외연 확장. 남양주시 통합돌봄사업은 2020년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평가 우수상 수상을 발판으로 2021년 장애인, 정신질환 가구까지 사업 대상을 확대하여 한 차원 발전된 융합형 통합돌봄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한 통합돌봄사업의 절차와 체계를 업무 매뉴얼로 모듈화하여 모두가 같은 비전을 가지고 하나 될 수 있는 든든한 토대를 마련할 것입니다. 통합돌봄 실행체계의 유연성과 탄력성 강화. 또한 어떠한 상황에도 통합돌봄 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대면, 비대면 자원, 온라인, 오프라인 자원 등 여러 가지 대안을 확보하여 통합돌봄 추진체계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지역사회 참여와 신뢰성에 기반한 남양주 통합돌봄 모델 완성. 남양주시는 통합돌봄 사업이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고 만족하는 사업이 되도록 통합돌봄 실행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 및 역할을 확대,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이웃과 이웃이 이어지고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며 웃음과 행복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돌봄을 지향합니다. 더 행복하고 더 따뜻하며 더 성숙해질 남양주의 내일을 기대해 주세요. 아름다운 공동체 남양주 통합돌봄.